오늘의 홍삼면을 농사하기로 밭에 풀 뽑기를 했고 할 일은 정말 태산이었다. 풀과의 전쟁. 유기농으로 키운다는 거는 개 힘듦이고 그리고 우리가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살짝 농약을 쓰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인 토양 살충제를 쓰고 야채를 키우니까 깨끗하게 자랐고 4년 전 처음 배추를 심었을 때 벌레가 엄청나고 막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키웠지만 현재는 무와 배추가 깨끗하게 자라고 있다. 지금 홍삼마늘은 여기는 물이 없는 데서 키우는 거라 아 네 잠깐 여기 있네 마늘종을 한번 뽑아봤는데 너무 쬐꼬맣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언니네 밭에 홍삼마늘 심어서 주화를 많이 심었다. 그런데 주화도 잘 키우면 대박인 게 복글보. 아, 내 인생과 똑같다. 어떻게 내 인생도 노력 없이 운빨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다. 홍삼마늘도 똑같이 주화를 이렇게 심었어도 얘는 이렇게 잘 자라서 마늘이 되어가고 어떤 것들은 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지금 홍삼마늘 심은 거 이렇게 도야마늘이 되다가 풀 열나 뽑다가 마늘까지 다 뽑았다. 코끼리 마늘은 병충해가 없다는 장점을 칭찬하고 그리고 마늘종이 아주 연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먹으면 부드럽고 좋다. 현재 얘는 그래도 아직은 목질화가 안 돼서 꽃 피기 전이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돌미나리. 돌미나리는 우리가 1년을 키우고 2년생으로 이제 옮겨 심기를 했는데 현재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돌미나리는 그래도 뭐 기생충이나 이런 여러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적어서 좋고 그리고 밭에서 미나리를 심으면 내가 캐내기 전까지는 계속 번식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상태로 미나리가 큰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고를 하나씩 사이를 건너서 심은 이후 작년에 해보니까 얘가 미나리 꽃이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또 발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다. 그리고 부추 씨앗을 뿌려서 이건 작년에 씨앗을 뿌려서 했는데 딱 한 봉지를 심은 게 요만큼이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똥손인지를 증명해 준 거. 그리고 메밀베개. 숙면상에 메밀베개가 1년이 되니 베개를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서 메밀을 여기에다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우연찮게 내가 이렇게 또 메밀꽃을 볼 수 있는 또 살다 보니 내가 메밀도 키우게 됐다. 그리고 배추 잘 자라고 있고 오늘 수확을 해서 형님께 조공을 바칠 예정이다. 여기는 도라지를 심었는데 슈퍼 도라지와 그리고 백도라지 씨앗으로 심었다. 뭐 이렇게 섞어서 심으면 꿀벌들의 장난으로 또 다른 변종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먹는 거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다. 그리고 성질 급한 도라지 얘는 이렇게 나와서 성장을 해줬고 아마도 이건 씨앗이 아닌 것 같다. 씨앗으로 이렇게 클 리는 없고 원래 우리가 4년 전에 도라지를 심었을 때 그때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열심히 풀을 뽑았는데 이렇게 풀을 뽑다 보면 정말 마늘을 뽑는 게 많다. 그리고 이쪽은 코끼리 마늘과 홍삼마늘 주화를 심은 곳들은 좀 여리여리하고 비실이로 자라게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런저런 이제 수확기가 다가와서 비대기가 돼서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열매마를 심은 자리에
열매마가 올라왔다. 그냥 얘네 마늘 캐내면 그냥 줄기를 뻗듯이 해서 열매마를 키울 예정이고, 곰치 번식을 해서 집에 갈 때 곰치 뜯어 가야지. 그리고 얘가 곰치야 뭐야 이거? 이거 곰치 아니고 뭐지? 취나물 맞지? 아 취나물 씨앗 한 봉 심어서 딱 하나 본전 찾은 거. 그리고 머위도 많이 커서 머위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집에 와서 먹을 쌈야채로 심었던 것들, 물이 없다 보니까 천수의 힘으로 키우다 보니 잘 큰 것도 있고 못 큰 것도 있지만 돌상갓도 잘 자랐다.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지금 내가 한 게 마늘밭에 풀 뽑고 도라지 풀 뽑고 그리고 여기 하나 건너 여기 우리가 처음에 심었던 수포 도라지들이 많이 아직 나오고 있어서 여기 그냥 뒀는데 진짜 풀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산골소년 수국 대장님이 선물로 주신 수국 죽지 않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주신 울릉도치 살았고 이거 갈대 얘네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계속 뿌리도 뽑고 우리가 엄청나게 뽑아도 나오는데 이건 약을 샀는데 얘가 제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 하지만 나는 도전한다. 그리고 열매마가 구석구석 나오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밭에 이게 퍼지는데 이게 뭐야 풀인지 약초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구조파 하나 살았나? 두 개? 아 너무하네. 여기 큰 거 살았다. 월동한 구조파 씨앗까지 채종해야 되고 원래 호박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호박 너무하게 저렇게 자랐고 나무들도 우리 더 풀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아찌님이 주신 이거 삼동대파 얘 나도 이번에 이제 삼동대파 이 잘 키우면 막 만평이 필요하다 하는데 만석지기가 한번 돼보려고 욕심이 똥창이라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따먹지도 않고 그냥 뒀는데 이렇게 잘 자라줬다. 그리고 큰 오빠한테 삼동대파 주화를 주면서 막내 동생이 키운 거라고 허세를 조금 떨어야 되겠다. 나 좀 잘하지 않아? 하면서. 그리고 달래파는 번식을 위한 것이라 정말 달래파 꽃이 너무 예쁘다. 차이브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얘가. 달래파 예쁘고 달래파도 구근이 마늘처럼 생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하나 했던 쪽파. 내가 쪽파 많이 심었는데 이거 하나 된 것 같다. 그리고 얘 달래. 달래를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생각나는데 정말 아빠가 요거 잘 키우라고 주신 건데 이렇게 신기한 거는 달래도 꽃이 피고 주화가 열린다는 거다. 그러니까 홍산마늘처럼 이렇게 주화도 열리고 하는데 얘네들이 뭔가에 참 뿌리가 있는 식물들은 재미있다. 옥상 엄마가 키우는 옥상 텃밭에서 십자가 배추랑 청경채 그리고 얼갈이 배추도 꽃이 유사한 거를 발견했는데 얘네들도 마늘들도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얘네도 알리신이 있으니까 황산가리 그래서 그 유황을 많이 주니까 확실히 잘 자라고 있다. 당근도 월동한 당근 이번에 최종 목적으로 하는 거라 꽃이 피고 그리고 달래파가 아니지 얘 뭐야 그거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치매다.
부추인데, 두메부추. 두메부추도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달래파 꽃도 예쁘고 해서 자연이 주는 상큼함, 신선함이 좋고, 그리고 가시오가피, 우리 심은 지 지금 4년 됐지? 잘 자라고 있고, 오늘 어마무시한 일을 했는데, 지금, 접시꽃도 잘 컸다. 그리고 여기 나의 종묘장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없앤다고 해서 섭섭해 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허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밭에 오면 좀 싱그럽다. 이거 외에도 지금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작물만 해도 40가지가 넘다.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이 빠르신 농부야 아들, 이렇게 마늘종을 많이 뽑았다. 지금 우리 형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나는 국거리 김치랑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늘. 마늘에 대한 기록을 내가 꼭 해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으면서 해놓으면 내가 농사를 하는 거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금계곡도 돈을 투자한 만큼의 보람이 있게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 마늘이 홍산마늘의 단점인 것 같다. 이거 지금 풀 뽑다가 뽑힌 것도 있지만 녹병이 와서 뽑은 것도 있다. 이렇게 홍산마늘은 최강의 단점. 녹병 같다, 녹병. 녹병을 방제해도 그러고, 오보기를 아주 많이 줘도 그러고, 지금, 이거는, 이거 파란 거는 뿌리 그게 아니라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건데? 어머나, 시상에. 지난번에 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급자족용 먹거리라 해도 대충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농사도 하면서 한 해 뒤에 성장하지만, 마늘 농사는 참 신기한 게 올해는 또 코끼리 마늘 농사가 잘 됐다. 이렇게 홍산 마늘꽝 참 밤마다 이게 또 틀린 게, 작년에 이 밭에서는 홍산 마늘이 잘 됐고 일산은 또 반대였지. 그런데 이 작물의 성장이 그에 비해 다른 것 같다. 얘네도 해갈이라는 걸 하나? 지금 코끼리 마늘이 잘 자라줘서 이제 꽃이 피면 엄청나게, 내가 여기 철책을 안 한 이유는 나도 다니다 보면 길에서 이런 거 보면 힐링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함께 그냥 즐기면 좋다는 차원에서 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밭에 있는 작물을 좀 소중하게 쓰레기 안 버리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신비로운 변화. 열심히 삽목을 공부했다. 그래서 삽목에 대한 성공. 포도나무. 지금 포도가 열리고 있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약간의 벌레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딸기랑 같이 키웠는데 딸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열렸다. 와, 마치 딸기밭에 온 것 같다. 그리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딸기가 엄청나게 자랐다. 그런데 크지는 않네. 이만큼의 성장이도 감사하고, 얘가 곰보배추. 냉정하십니다. 한 봉 사면 하나 성공해서 씨앗을 뿌려줄 수는 있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스페어민트. 스페어민트가 잘 자랐고, 마치 스페어민트는 이게 내가 선물용으로 키우는 것 같아. 여기저기 정말 많이 나눔도 하고 또 행복하다. 아, 박하양.
호박을 심은 게 하나도 안 났다. 아무것도 물이 없어서 그런지 냉인지 그러고 또얘 이거 약혼 심은 거 약혼 4개 심은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고 참외도 그대로 모두 다 그대로다. 대장님은 풀을 많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해서 엄청나게 예초기를 돌려서 팔이 저릴 것이다. 그래도 자기 형님께 마늘 좀 선물하겠다고 팔이 후덜거릴 때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역시 형제의 힘은 대단하다. 채소꽃도 굉장히 예쁜데 당근이 예쁘게 이제 꽃을 필려 한다. 이러다 보면 당근 씻을 씨앗까지 채종이 가능할 것 같고, 머위. 머위 생각처럼 잘안 자라준다. 내가 어제 컨테이너 견작 보러 갔을 때막 들판에 그냥 대충 키워도 머위가 잘 자라던데, 내 머위 장난 아니다. 그리고 무궁화에 진딧물이 좀 생겨서 약을 샀고, 여기는 당근이 꽃이 피었다. 꽃이 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달래도 있고, 달래도 주화가 열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석구석에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아주 많고. 아, 그리고 진짜 대장님 너무한 게 내가 구기자 중국 북경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건강이 좋다 해서 하나 2,000원씩 주고 처음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실패해서 2,000원씩 주고 사놓은 거 자꾸만 꺾어버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씻고 한 사람은 열심히 뽑아내고 짜증난다. 개체수 여기 지금 풀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은 돌나물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서 얘가 이제 또 날아 바람에 날아가면서 밭에 여기저기 나다 보면 잡풀들이 좀 덜할 것 같다. 내가 정말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을 정도로 쑥을 심어서 개고생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걸 쑥을 줄이는데 돌나물과 미나리가 효과적인 것 같다. 그리고 토란을 심은 게 왕토란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고, 토란은 조금 늦게 나오지만, 그리고 주화. 주화가 빗물에 여기 다 떨어졌는데 아직 그거다. 예초기를 돌려서 한 거라서. 도라지. 도라지도 사망이네, 사망. 도라지. 콩이 나왔고. 달래 군락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달래꽃이 예쁘게 피고 있다. 신기한 건 달래도 이게 마늘과인 것 같다. 이렇게 얘는 이제 다 여물어서 이게 그 홍산마늘 주화도 이렇게 된건 돌연변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도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하다. 결국은 달래도 마늘과야. 어쩌면 여기에서 마늘이 된 건가? 신기한 것들이 참 많다. 이제 달래 주화도 잘라서 이 주화를 좀 말려줘야 될것 같고, 이건 내일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마늘 심고서 했던 거. 풀다 뽑았는데도 어마무시하게 또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얘는 주화에서, 이거 꽁으로 지금 마늘을 얻는 기분인데, 주화에서 이렇게 얘가 주화가 커서 마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자연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여기 마늘 캐고 그리고 여기에 허브 밭을 조성하고 갔는데 허브는 요따구로 살고 스피어민트는 살고 마늘들이 점령했었다. 풀도 뽑았지만 지난번에 풀을 뽑았지만 다시 또 풀밭이 됐고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자, 오늘은 내가 또 이렇게 기록에만 집중하면 대장님이 뿔날 수 있으니까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